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는 흥미라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 찬양. 아, 요즘 그 책 팔아서 술 먹는다는 얘기 있죠? 인쇄주. 예. 네. 지민이가 그걸 먹고 그게 얼굴에 다 붙어서 오늘 방송에 나왔어. 아, 짠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방송 전날에. 어제 감자탕. 난 어제 제육볶음으로 마무리했는데. 저는 살찌기 싫어서 마하고 낫또. 애쓴다. 아, 그래도 안 죽으려고 하는구나. 마 이렇게 썬 거랑 낫또랑 걱정되나 봐. 이렇게 해서 낫또 결함말이. 독약이랑 좋은 안주랑. 아니 나도 그래. 진짜 담배랑 술을 그렇게 하면서 양파즙 이런 거는 꼭 챙겨 먹어. 진짜 언제 나이 들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편의점 가면 무조건 사이다 콜라였어. 운동 끝나고도 가서 막 옛날에 너 빅걸프 이런 거 기억나냐? 옛날에 이만한 통에다가 막 따라 먹는 세븐 모시고 맞아. 이거랑 이거랑 섞어 갖고 막 슬러시 슬러시 그래. 근데 어느 순간 대추 솔 뭐가 좋을까 이러고 있다니까 나이 들면 당근 주스 저녁에 주스 이런 거 있잖아. 저녁에 주스 홍삼 그리고 또 저는 이영동 PD께서 흑염소 즙을 이렇게 해서 요즘 또 매일 안 죽으려고. 동물농장 아저씨가 염소를 가졌어. 아, 이건 무슨 뭐. 아, 예. 아, 염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깔 때마다. 네. 이걸 가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기 뭐야, 그러니까, 아무튼 건강에 좋은 거 이것저것 먹냐, 건강에 안 좋은 거 이것저것 먹. 아니, 얘기는 어느 걸 먼저 먹어야 돼요? 아, 이거 닭이냐, 달걀이냐.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고 똥을 바르는 똥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냐. 야, 이거, 네. 야,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저거 닥치는 대로 하세요. 자, 저번 주에 왜 LA의 유학생이 위스키 초콜릿 보내줘서 저희가 신나게 먹고 갔나요? 네. 이번에는 맛있었어요. 미국에게 질 수 없다. 영국에 계신 유학생이 저희가 당길 만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영국에서 연인 사이를 돈독하게 해줄 정력제 아이스크림을 개발했다는 보도를 보고 알려줬습니다. 영국에 오면 자기가 사준대요. 좀 보는 아 이게 못 보내겠구나. 아이스크림 보낼 순 없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있다. 정말 좋은 아이스크림이야. 나한테 영국발 소식은 신뢰가 안 돼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신문 보면서 뭐 이런 연구를 20년 동안 해? 그런 것들은 다 영국이야. 하나도 안 빼고 다 영국이야. 진짜 삐뚤어져 있어요. 안 믿어. 안 믿어? 말도 안 되죠. 아이스크림 먹고. 어쨌건 책이 잘 나가니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요? 뜬금없이 뭘 알려주세요? 뜬금없지만이라고 대본에 써있네요. 술 깨는 요가가 있대요. 술 깬 요가? 네, 술 깨는 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로 숨을 마신 뒤에 눈을 위로 치켜뜨고 혓바닥은 밑으로 메롱. 아니, 이거는 술이 깨는 요가라고 속여서 바보 얼굴 만들기 요가. 그런가? 네. 개코 원숭이 아니야? 개코 원숭이? 해보세요, 세윤 씨. 그러니까 눈이 개코 원숭이잖아. 읽어보고 싶어서. 요즘에 그냥 시켜도 하는데. 마녀사냥 37번째 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곡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곡소리가 들려. 첫 번째 사연 닉네임 소민님의 사연입니다. 22살 풋풋한 여대생입니다. 2살 선배랑 1년 넘게 학교 CC로 만나고 있어요. 오빠는 매너도 좋고 항상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제일 귀엽다 많이 사랑해줍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아이고, 우리 귀염이 배고파요?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왜 빨리 주문 받으러 안 오지? 우리 귀염이 배고프고. 어? 메뉴 고르셨어요? 쪼그려 앉았다. 저는 크림 파스타요. 오빠는? 뭐 시킬 거 없냐고. 오빠 뭐 시킬 거야. 시킬 거고. 그럼 나도 시켜야지. 나 같은 걸 시켜.
네, 크림 파스타 두 개 알겠습니다. 와, 오빠 크림 파스타 안 먹잖아. 오빠 정신 차려. 와, 진짜 별로다. 짜증난다. 나 남잔데 왜 짜증나지? 짜증나지. 아니, 제 남친은 얼굴이나 몸매가 괜찮다 싶은 여자가 있으면 힐끔힐끔 계속 너무 쳐다봐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행사 도우미분이 너무 글래머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 뭘 봐, 또 고개 돌아가겠어. 어? 아우, 몰라. 아우, 잠을 못 잤나. 아우, 계속 목이 아프네. 응? 아우, 진짜. 진짜 아픈 것 같은데? 심지어 다시 보려고 되돌아가기까지 합니다. 아, 이건 고등학생 때까지만 하고 안 하는 건데. 떨어뜨린 게 있다 그러면서. 전 노천 카페가 제일 싫어요. 아, 날씨 좋다. 오빠 오늘 점심 뭐 먹었죠? 얌. 아, 나 김치볶음밥이랑. 김치볶음밥이랑 뭐? 김치볶음밥. 뭐? 아, 뭐 먹었냐고? 밥 뭐 먹었냐고? 날 좀 봐. 나 김치볶음밥 좋아해. 정신 좀 차려. 뭘 차려? 또 저 여자 쳐다보는 거야? 아니야. 좋아? 아니야. 보면 좋아? 안 봤어. 아니, 그 아는 사람인가 그래. 내 친구 여자친구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저 여자가 자꾸만 나 쳐다보길래 나 아는 사람인가 해서 봤다니까. 와, 나는 진짜 본 것도 싫은데 거짓말하는 건 더 싫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쳐다봤지? 아이고. 미안해. 거짓말은 안 하네. 결국 이날 대판 싸우고 남친이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로는 좀 고쳐졌나 싶었습니다. 와, 지금 방금 지나간 여자 다리 봤어? 응? 아니, 뭐 무슨 다리, 무슨 다리? 못 봤어? 다리 되게 예뻤는데? 어? 뭐, 검은색 신어서 입어 보였나? 다 뭐 커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 봤어, 또 봤어! 하지만 이게 남자들의 본능인가 싶은 게요. 며칠 전 오빠랑 딴 선배 오빠랑 밥 먹기로 해서 수업 끝나고 달려갔는데 두 남자가 학관 앞 벤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장난이나 쳐볼까 해서 살금살금 다가가는데 참나. 아, 야, 두 시. 두 시 반이야? 아, 어째서 정말? 아, 오, 뒤태. A-A-. 야,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눈 뜨고 뒤돌아보지 마. 근데 그 새로운 카페 알바생 봤지? 그 골반요? 아, 우리 테이크아웃 하지 말고 다음에 그냥 거기 가서 마시자. 아주 가관이더군요. 전날 저도 같이 가서 잠깐 커피 사서 나왔던 곳에 새 알바생 몸매까지 다 본 겁니다. 아, 싸우게 됐지만 분명히라니까 답이 없고요. 솔직히 저 없을 때 그런 여자가 오빠한테 대시하면 오빠 번호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여잔데 좀 자존심도 상해요. 어디 가자고 해도 여자들 많은 곳인지 생각하게 되고 남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이 오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 솔직하게 대답해 줍시다. 솔직하게. 본능인데. 네. 그렇죠. 뭐 좀 보죠. 보죠. 아, 당연히 보죠. 당연히 보고. 보죠가 아니라 보이죠. 그리고 보통 남자는 선, 시선, 후 생각이잖아요. 세윤이 생각. 아닌가? 쳐다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쳐다본 걸 인지하는 거야. 아, 지난번에 리지처럼. 아니, 진짜 선, 시선, 후 생각이라는 게 진짜 공감되는 게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정말 너무 예쁜 원피스 스커트를 입고 발찌를 찬 거야. 그때는 또 발찌가 많지 않을 때. 근데 그게 발찌 정말 하지? 너무 튀는 거예요. 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쪽 각으로 얘가 보이는데 얘 얼굴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다시 내가 얘가 보인 거야. 근데 이러고 정신 차려 보니까 거기 있던 모든 남자들이 그래서 진짜 웃기다라는 생각을 딴 번 했었고 또 하나 너는 그때 SES 유진 양이 우리 학교를 다녔었는데 대강당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이렇게 올라가는 시험 보는 날이었는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청자켓을 입었어.
세율이. 근데 안에는 이렇게 끈으로 된 나시 같은 거래요. 뭐라 민소매인데 여기가 끈으로 된. 아, 뭐라 그랬어? 아, 뭔지 알겠어. 들어왔는데 애들이 웃긴 게 SS 유진이 요정인데. 어, 진짜 예쁘죠? 신경 안 쓰는 거 진짜였구나.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 형, 연예인? 나 시험 봐야지. 되게, 어, 우리 학교 쿨하구나. 유진이가 들어와도 이렇게 막 동요하지 않는구나. 시험 치는구나 했는데 치고 있는데 갑자기 유진 씨가 더웠는지 청자켓을 벗었어.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강당 전체가 한 150명? 막 그런 건데 웅성웅성. 그게 너무 모양이 빠진 거야. 들어올 때까지는 아무런 티도 안 냈는데 너무 창피해갖고 다 이런 거 그냥 별 얘기 아니고 야야야야야 이거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요한 떼창인 거야. 고요한 떼창. 야, 남자가 어느 정도 보냐면요. 형 얘기를 남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남자들 근데 그렇죠. 예전에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되게 자존심 상하지만 돈을 좀 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선배 형이 있었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돈을 좀 꿔달라고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그런데 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렇게 턱 떨어지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자를 보게 되는 진짜! 내가 자기도 모르는 거야. 본능형이야. 본능형이야. 근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래 배웠고. 그런데 좀더 누가 완전 미니스커트 뒤에다가 탑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돌들한테도 뭐 이렇게 좀 들었는데 그 승합차 거긴 썬팅이 아주 진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쵸. 아내가 전혀 안 보니까 그 안에서 가과이래 가과. 여기서 그 차 안에서 바깥에 지나다니는 여자를 보면서 그러면 신영 씨 매니저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썬팅 흐린 거로 해가지고 내가 홍크를 그래. 이렇게 하면 바깥에 보이거든. 프로그램 할 때도 뭐 이렇게 옆자리나 좀 가까운 자리에 패널이나 게스트가 너 지금 있는 의상 입고 나오시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데. 근데 바로 옆자리에 있어. 근데 카메라에 왠지 뭐 못된 눈. 아, 그렇죠. 못된 눈이 살까봐. 그럼 뭐 이런 프로그램 하면은 게스트 나오면 앞에서 춤출 때가 많아요. 뭐 라디오 스타도 그렇고. 그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뒷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이거를 근데 어떻게 봐야 될지가. 또 나쁜 눈 때문에? 얼굴만 보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춤추고 있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나쁜 눈은 뭐가 진짜 나쁜 눈이면 나쁜 눈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보여주세요 나쁜 눈. 예, 그러니까 훑은 게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거 근데 그냥 한 군데를 정해요. 그냥 나는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그분들을 안 보는 거는 실례예요. 아, 그분들은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시켜놓고 또 안 보면 또 웃기는 일이죠. 나는 그냥 흰자로 봐요. 흰자로? 아, 저는 한강에서 많이 뛰니까 이제 뛰면은 이제 궁금하죠. 옷이랑 뒤태를 계속 보게 되니까. 이제 아, 어떤 얼굴일까 궁금하다 그러면 90%는 실망해요. 근데 뒤를 돌아보긴 해? 물론 흰자로. 지나가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아, 흰자로 그만 봐. 항상 충혈돼 있어, 빨갛게 흰자가. 근데 진짜. 검자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그 뭐 기사님. 그래요, 우린 한국말만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끼리 막 와, 저기 왼쪽에 와 예쁜 여자, 예쁜 여자 했더니 운전하시면서 뭐 다리가 짧다 그랬나? 앞에 먹으면서 아, 본능적으로. 물고기 화각도 아니고 로봇급. 빨간불. 아, 웃겼어요, 그때.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티가 나는 남자도 좀 드물어요. 맞아, 이건 좀 심한 이건 것 같아요. 이건 좀 심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에이, 그래. 나도 김치볶음밥. 나도 크림 파스타. 이러진 않죠. 여자친구를 좀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삐지는 모습이 귀여워갖고 좀 더 그러나? 아니면 어필하는 건가? 헤어지고 싶어서? 태율이 내 거야. 아름답게 마무리. 내 거야, 내 거야. 얘는 왔다 갔다 해. 근데 너무 많이 티나게 쳐다보는 건 좀 뭐라고 하세요. 그럼요. 그 대신 그걸로 막 싸워서 날 안 사랑해 이거까진 가지 말고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와 저 여자 진짜 가슴 크다 옷 저렇게 아기 입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아, 이 방법 근데 많이 쓰는데 같이 아이고 저 꼬라지 마 가슴 다 파인 거 입고 아유 저는 저러지 마라 너는 저러지 마 그런 거 하잖아 근데 그 정도로 하고 여자도 예를 들어서
엥 하면서 또 풀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막 그렇죠. 저는 오버인 것 같고 그럼. 나는 이런 몸매 좋은 여자가 번호를 달라고 그러면 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난 사실 안 줄 것 같거든 이 오빠라는 사람이 그리고 분명한 건 그 몸매 좋은 사람은 우리 오빠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거의 그렇죠. 거의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뭐, 이번 사연은 뭐 최초로 저희가 한큼의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다 같은 놈들이라서 네. 자, 흰자족 자, 다음 사연 볼까요?